안녕하세요. 6월 24일 금요일이네요, 벌써. 어젠 비가, 아침부터 내린 비가 밤에까지 잠시 쉬다가 퍼붓고, 잠시 쉬다 퍼붓고 엄청나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우스 옆에 물 다 잘 빠져서 다행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은 물이 잘 빠져서 반대편은 조금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젖어 들어와요. 흙이 이게 땅이 낮아서 그런가 저쪽이. 근데 여기는 괜찮네요.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여름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새 하우스에서 바람은 잘 통하고 좋은데 오늘 날씨가 뭐 이렇게 고르지가 않으니까 너무나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다 보니 그래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보는 아이들이지만 뭔가 또 변화가 있을까? 눈에 못 띄었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한번 지나가 볼게요. 담씨가 요새 꽃을 열심히 피우고 있네요. 꽃대가 아주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담씨. 한두 짜리는 8,000원, 이두 짜리는 이두 짜리가 12,000원, 삼두 짜리는 2만 원. 이게 담시도 군생되는 게 쉽지 않아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양팔을 쫙 벌리고 있는 멀티피툼 새잎들이 이제 조금씩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멀티피툼. 얘는 스텔라. 스텔라. 이파리도 시원하게 생긴 이렇게 목대 뿌리가 멋있는 아프리카 식물 스텔라입니다. 얘는 노란 꽃이 피는 이너미스예요. 2만 원 아이고요. 그만큼 사이즈가 17cm 정도 됩니다. 얘는 금성이라고 하고요. 요즘 하나짜리가 안 보여요. 하나짜리는 한 저렴해요. 한 5,000원, 6,000원 정도 선에서 팔았었고요. 이렇게 군생은 6만 원입니다. 이거는 철갑판 군생. 얘는 휘란시라고 해요. 옆으로 자구가 자꾸 번져서 나옵니다. 밑에서 새끼들이 뻗어서 나오죠. 휘란시라고 하고요. 28,000원입니다. 필란시 작은 아이가 다 팔리고 없나 보다. 안 보이네. 필란시 작은 아들도 귀여운데요. 얘는 취상금이라고 합니다. 취상금. 얘도 아프리카의 아이고요. 목대가 굵어지는 아이고요. 취상금. 이 아이는 3만 원이에요. 얘네는 테프론이라고 하고요. 자구들이, 오, 올해 자구들이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테프론. 자구들을 많이 달고 올라옵니다. 얘는 아미산. 아미산 5,000원씩. 아미산은 5,000원씩입니다. 얘도 가위가 꺼서 꽃대 잘라줘야 되는데. 천사의 눈물과 경엽 황제. 천사의 눈물은 얘는, 이거는 6만원짜리. 그리고 얘네는 2만원 소품 아이들. 경엽 황제는 커도 2만 원입니다. 원숭이꼬리 적심 군생. 적심을 했는데 군생 얼굴이 원숭이 꼬리가 세 개나 나왔어요. 6천 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는 선인장 이름은 모르고요. 꽃대가 올라오네요. 얘는 헬리오사인데 또 다른 헬리오사인가 봐요. 다른 애들보다 가격이 비싸요. 2만 원이에요. 헬리오사. 얘들은 구감용인데 잠을 너무 오래 자나 봐요. 이파리가 안 나오는데 지금 한두 달, 세달된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아나캄포세우스? 아프리카 쪽 아이고요. 한몇년 전에는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격이 막 두두두 떨어졌어요. 지금 꽃대가 핑크색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소형종들은 또 아프리카 애들이 전부 다 알스토니처럼 그런 핑크색 꽃을 피우더라고요. 아나캄포세우스 3만원.
23,000원. 얘는 여여목인데요. 여여목은 건드리면 자구가 잘 떨어져요. 근데 또 자구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구가 떨어지면, 이거, 이거 봐. 흔들흔들해요, 벌써. 자구가 떨어지면 흙 위에다가 고정시켜가지고 올려놓으시면, 그러면 뿌리를 잘 내리고 또 살아요. 아나캄, 아니, 여여목이요. 여여목. 얘는 5배사예요. 작은 건 8,000원, 큰 거는 10,000원입니다. 얘는 수자나의 완전 대품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되게 커요. 수자나의 6만 원. 얘는 소정이에요. 소정 8,000원이고요. 빨간 꽃대를 올려놓는 애는 기선옥인데요. 저렇게 노란 거는 지지난해 겨울에 추울 적에 살짝 냉해를 입었었던 상처예요. 상처가 이제 저렇게 이제 아물어서 노랗게 목질화가 된 거고요.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꽃대도 올리고 있습니다. 얘는 호리다라고 하고요. 호리다 18,000원 아이입니다. 얘는 볼수록 멋있는 투구. 투구 자구들도 아주 잘 달고 있어요. 그리고 튼실하게 얘네는 물 많이 뭐한번줄때 줘도 되고요. 이렇게 튼실한 애들은 안 주고 한 두세 달 말려도 돼요. 그리고 여름에는 집에서 키우시는 선인장들 단수하세요. 이게 하우스에서는 그래도 가끔은 줍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우스는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 때까지 뜨겁잖아요. 그래서 환풍기를 또 계속 돌려주고요. 햇빛과 바람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흙이 빨리 말라요. 그래서 조금씩 보충을 해줍니다, 물을. 근데 집에서는 너도 더우니까 물 먹어라. 그리고 물 주면 폭삭 녹아버려요. 속에서 흙 속에서 물이 안 말라갖고 뜨거운 데다가 과습이 돼갖고 속에서부터 밑둥에서 썩어요. 물러요. 물러버려요. 물러버려갖고 나중에 이제 껍데기는 괜찮았었는데 어느 날 보면은 툭 옆으로 찌그러져요. 옆 약한 부분이 다 녹아가지고 아니면 껍데기만 남고 푹썩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집에서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8월 말까지 단수하셔요. 물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안 줘도 안 죽어요. 한 서너 달안 주셔도 안 죽어요. 9월 달돼 가지고 그때 한번 살짝 저면을 시켜 갖고 이제 뿌리에 물을 주고 그러면 살아나니까 물 주지 마시고 안 주고 안 죽는 게더 낫잖아요. 물 주고 죽는 거보다는 안 줘도 살으니까 주지 마세요. 주지 말고 지금부터 8월까지는 선인장은 단수하시고요.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다육이도 정말 잎이 너무 말라서 말랑말랑하고 막 처진다 막 이럴 때 저면으로 살짝 아니면 흙에다가 살짝 돌려서 물 주는 정도만 주시고 되도록이면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이제 매장에서도 이제 다 각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줍니다. 그런데 이 매장에서 키핑하시는 분들도 단수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안타까울 정도로 막 말라 비틀어지는데도 안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횟수와 물의 양, 이거는 절대로 정답이 없어요. 그거 누구는 어떻게 해라, 누구는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요. 그건 절대 정답이 없고요. 기울이시는 분들이 봤을 적에, 아, 정말 얘는 너무 말라서 비들비들거려. 그럴 땐 물을 흠뻑 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름에는 밤에 이슬 내리듯이 살짝 주셔야 됩니다. 살짝 수분 섭취를 하게 그렇게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오면서 뜨거워지는 햇볕에 폭삭 물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안 죽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정답이 없으니까. 이건 물을 준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안 준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이거 먹고 죽을까? 에이, 죽을 때 죽더라도 살좀 찌고 통통해져라. 그러고서 주시고 싶은 분은 주시고 나서는 창문 앞에다가 놓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시든가, 선풍기 바람도 틀어주시든가, 그러시고요. 이게 진짜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절대 정답은 없어요. 네, 알아서
알아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언니들 키우시는 언니들도 얘기 들어보면 절대 정답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요, 저는이 아니고요. 그냥 저도 제 생각대로 키워요. 그냥 늘 얘네들 보던 얼굴이 너무 말라 보인다 막 이러면 조금 물 주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여럿이 다 같이 키우는 곳이라 이 환풍기를 많이 틀어줘요. 일단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고 하니까 이제 가끔 물을 줍니다. 아, 제 말 듣고 또 물 주지 마시고요. 물 주고 죽었다 그러지 말고요. 아셨죠? 야, 하얀 꽃이 피는 피시봄인데요. 저번에 한번 팔았던 거는 핑크색 꽃이 피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흰색 꽃이 피네요. 피시봄. 천황도 꽃이 폈다가 졌고요. 아주 튼실합니다. 여기 어느날 여기 이사 와서 얘가 말라갖고 비들비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을 몇 번 한 서너 번 듬뿍듬뿍 줬더니 이제 다시 통통해졌어요. 예뻐졌어요. 아, 오랫동안 키웠던 남봉오금도 이제 이렇게 둥글둥글 했었는데 키가 좀 컸어요. 남봉옥들은 위로 키가 커요. 몇 년 키웠더니 이제 위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둥근 맛이 없고 위로 좀 길쭉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맥도가리가 하나가 물렀나 본데요. 맥도가리가 여기가 물렀어. 죽으면 안 돼요. 다른 애들까지 죽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말라버리면 되겠다. 왜 그랬을까? 애들은 알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물음이 생겼어요. 다른 애들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고 손으로 못 들어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만 말라면 마르면 괜찮겠어요. 쟤도 8월 말까지는 단수입니다. 물은 필요한 애들만 물조리개로 조금씩 갖다 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면서 같이 보면서 애들이 상태가 어떤가 보고 있어요. 얘도 쭈글쭈글 해갖고 실뿌리 하나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뿌리가 좀 잡혔나 봐요. 돌기남봉옥 이제 뿌리가 좀 잡혀서 크고 있습니다. 슈퍼투구도 꽃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 돌기남봉옥도 아주 튼실하고요. 저희 집 만물상은 이렇게 작아요.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아우님 농장에 놀러 갈 거예요. 아우님 농장 가서 놀러 가서 남봉옥금이랑 아주 대품 아프리카 식물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사진 영상 찍어 올 거예요. 좀 이따 같이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폴리솔레 요렇게 이게 빨간색인데 피면 아마 핑크색 꽃이 피지 싶어요. 폴리솔레 꼴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6,000원이고요. 얘도 헬리오사 같은 그런 종류일 거예요. 빨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슈퍼노바도 꽃이 피고 있네요. 슈퍼노바 8,000원. 얘네는 정교환입니다. 정교환 실생 아이들요. 이렇게 눈에 보일 때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을 또 이제 키우면서 또 필요하신 분께 팔 수가 있고요. 얘네를 1년 잘 키우니까 그 다음 해에 꽃이 피더라고요. 정교환 6만원씩이고요. 얘는 국수라는 선인장인데요. 이게 소형종이고 2cm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귀한 선인장이고요. 좀 크니까 막 몇십만원씩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귀한 애들은 또 막 서로 갖고 싶어 하시는 그런 또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저도 팔고 또 갖고 그랬는데 지금 없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얘는 아제나라고 하는 애고요. 노란 꽃이 또 피네요.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 집게로 이렇게 살짝 얘네들 뽑아주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면은 햇빛을 또 많이 보니까는 꽃대들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선인장은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꽃이 펴요. 햇빛을 무조건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얘는 푸나보나에
2만원 아이입니다. 푸나부나에. 얘는 라위라고 하고요. 라위. 라위라는 선인장이고 24,000원입니다. 소형 선인장이고요. 아우네 농장에 가보겠습니다. 다녀와서 같이 영상 편집해서 올릴게요. 여기는 아우네 농장이고요. 오늘은 여기는 이렇게 선인장 금기갑 남봉옥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 남봉옥 금은 얘는 이렇게 라인에서만 금이 들어가고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는 라인 선들이 보입니다. 남봉옥 금이고요. 25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약 8cm 정도? 이 정도 됩니다. 25만원이고요. 얘는 금이 사각이고 지금 이제 여기가 크고 있어요. 여기가 벌어지면은 오각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남봉옥 금이 이렇게 너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사면이 다 금이 잘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도 엄청 커요. 어른 주먹만 해요. 남봉옥 금 얘는 40만원입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해서 보면 한 9cm, 10cm 정도 나옵니다. 남봉옥 금 40만원이고요. 얘는 돌기 남봉옥 금, 그냥 아니요, 돌기 남봉옥 26만원 아이입니다. 중간에 돌기 모양이 다 있고요. 꽃대도 올라오고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 남봉옥금은 40만원이고요. 붉은색에 아주 튼실하고 멋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정말 멋있는 아이인데요. 이거는 매니아분이 키우시다가 이제 처분을 하고 싶으셔서 본인이 사셨을 적에는 그 옛날에는 수입 들어왔던 애들 엄청 비쌌던 애들인데 요즘 시세 정도로 해서 저렴하게 내놓는 겁니다. 거상환. 거상환도 이렇게 오래 키우면은 위에 솜털이 생기고요. 이렇게 큽니다. 거상환 3만원이고요. 품명환, 풍명환 한 몸 4만원 아입니다. 풍명환. 다음에 얘는 밧데리 선인장이고요. 아주 묵둥이고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아주 층층이 귀갑처럼 모양이 생겨 있고요. 이렇게 밧데리 쌍 어린 아이들은 이런 모양이 안 나옵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고 가시도 무척 멋있고요. 밧데리 1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남봉옥금도 정말 화사하죠.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금도 너무 이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남봉옥 금 40만원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요 남봉옥 금도 40만원 아이예요. 아주 디자인이 특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서리 부분으로 이렇게 금이 다 들어가 있는지 정말 신기하게 크는 아이입니다. 주황 색깔로 금이 아주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온통 금이 다 골고루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남봉옥 금 40만원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적당한 선이고 멋진 아이들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귀감 남봉옥. 귀감 남봉옥은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볼록볼록 계단식으로 모양이 들어간 걸 보고 귀갑이라고 합니다. 귀갑 남봉옥. 요즘 이제 더워지면서 이제 크느라고 요 사이에 연두색으로 커지는 게 벌어지는 게 보입니다. 귀갑 남봉옥 25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도 귀갑 남봉인데요. 귀갑 남봉 얘는 요 안에도 무늬가 다 있죠. 이렇게 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들어가고 지금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아이입니다. 요 귀감 남봉옥도 25만원입니다. 아, 번호를 붙여놨으면 더 편했을 텐데, 만약에 필요한, 갖고 싶으신 아이가 있으시면은 사진을 캡처를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준비가 미흡해서 번호를 붙이는 걸안 갖고 왔어요. 생각이 조금 짧았습니다. 요거 남봉오금 노랗게 아주 예쁘게 골고루 잘 들어갔죠. 얘는 36만 원이라고 가격을 책정하셨네요. 지금 여기 꽃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꽃대. 아이고, 저 혼자 막 보고 화면이 어디로 갔다 왔어요. 아, 요거는 36만 원 가격 괜찮은데요? 36만 원 가격 괜찮고, 노란색도 아주 예쁜 남봉옥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틸레코톤. 요거는 3만 원 아니고요. 얘네는 아프리카이죠? 틸레코톤. 3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얘가 추곡이네요. 추곡도 올해 키워서 사이즈가 아주 좋은데요. 추곡 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히포아케아래요. 히포아케아는 저희 집에 있는 그 뭐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2만 원입니다. 얘는 무슨 선인장인지 모르겠어요. 얘는 유벨이래요. 유벨. 유벨이라는 거 선인장이 저희 집에도 있는데, 이 유벨이라는 이름이 어떠한 선인장 종류에 전부 특정을 해서 전부 다큰 이름으로 지 이름 얘기를 하나 봐요. 유벨. 얘는 가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있는 유벨도 5만 원짜리도 있고 16만 원짜리도 있고 해서 그건 잘 몰라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불두옥 묵둥이입니다. 불두옥 묵둥이라 아주 모양이 곱고 예쁘게 잘 컸고요. 꽃도 엄청 많이 피어 있죠. 불두옥. 얘는 20만 원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뚱뚱해요. 사이즈가 약 6cm 정도 나오는 퉁퉁하고, 그리고 키는 숨어 있는 키 빼고 9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 불두옥도 예쁘게 키워야 이런 모양이 나오고, 또 갑자기 키우면은 찔쭉하게 올라가요. 모양이 미워요. 그거 아실 거예요. 이 불두옥은 매니아님이 오래전에 사가지고 예쁘게 키운 아이입니다.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요런 남봉옥 있습니다. 남봉옥 금입니다. 얘는 26만 원입니다. 이렇게 목주라로 상처가 있는 것처럼 목주라가 된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멋이더라고요.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26만 원이고요. 얘는 35만 원짜리 남봉옥 금입니다. 이렇게 금이 은은하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도 햇볕을 적당히 보여주면 발색이 아주 잘 됩니다. 색이 예쁘죠? 얘도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26만 원 아이입니다. 얘도 속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는 이렇게 핑크 붉은빛 같은 그런 색감을 갖고 있네요. 이거, 그다음에 얘도 돌기 남봉옥. 아주 돌기면서 남봉인데, 여기 중간에만 이렇게 돌기가 들어가는 정말 신기한 모양을 한 그런 돌기 남봉옥입니다. 얘도 26만 원이고요. 사이즈도 장난 아닌 사이즈입니다. 아주 오래오래 키운, 정말 단단하게 키운 그런 아이고요. 이런 애들은 시간을 두고 키우는 애라 아주 예쁩니다. 멋지고요. 모양도 멋지고요. 아주 단아하게 잘 컸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은 남봉옥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발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얘는 40만 원 아이입니다. 여기는 아주 고가들만 키우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가격들을 당신이 옛날에 사서 키웠던 그런 가격은 저리 보내고 요즘 시세로
좋은 가격에 내시고 계십니다. 물건들은 금방 키운 그런 애들이 아니고 수입되는 애도 아니고 엄청 잘 키우신, 단단하게 잘 키우신 그런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종이가시 선인장이에요. 종이가시 선인장은 얘는 택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은 톡톡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구경만 하세요. 얘는 남봉어금, 얘도 40만원 아이입니다. 얘도 사이즈가 엄청 좋으네요. 그리고 따고 가시들이 무서워서요. 이렇게 화분인도 크고 무거워 갖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얘도 40만원 아이입니다. 아, 옆에가 전부 골프장이랑 산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새소리가 아주 엄청 나네요. 이것도 오래 모은 백섬이에요. 얼굴이 엄청 많죠. 이렇게 백섬인데 좀 더 하얗게 이뻤으면 좋겠구만. 이렇게 백섬 대품입니다. 약 24cm 분에 들어가 있고요. 백섬 이런 거는 얼마 받으면 될까요? 작은 게 15,000원, 2만원 하는데 이 정도 키우면 한 5만원은 될 것 같아요. 백섬 5만원. 그 다음에 얘는 폴라스키라고 합니다. 얘도 폴라스키 요즘 나오는 그 조그만 거 아니고요. 오래 키우신 겁니다. 폴라스키. 폴라스키는 지금 꼽혀 있고 요 아이는 10만원 아이입니다. 10만원. 그리고 여기는 신천지금 왕대품입니다. 신천지금 왕대품. 신천지금은 200만원입니다. 신천지금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는 300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이분은 200만원에 조금 저렴하게 올려놨습니다. 오래오래 키워가지고 이서 막 풀이 자라고 다 말라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신천지금 사이즈도 엄청나고요. 사이즈도 이렇게 크고요. 키도 한 13cm, 12cm 정도 되고요. 숨어 있는 거 빼고 이 정도 돼 이렇게 큽니다. 금도 노랗게 이쁘게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트에는 300만 원인데 검색해 보니까요. 이건 신천지금 200만 원에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잘 보시고요.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번호표를 갖고 와서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깜빡했어요. 번호 스티커를 이렇게 보시고 잘 캡처해가지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고가의 아이들만 수입되었을 때 매년 전에 엄청난 아이들을 이렇게 오래오래 잘 키우신 거예요. 요거는 분갈이를 잘해서 잘 심어주면 삐딱한 게 바로 씁니다. 요거를 지금 조금 삐딱하긴 한데 심을 때 다시 심으면 됩니다. 기간남봉어. 기간남봉어도 너무 멋있어요. 사이즈들도 엄청 좋아요. 이 화분들이 이 대따 큰 거라서 사이즈들도 엄청 좋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다 갖고 싶네요. 제가 갖다 딱 올려놓고 막 품고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식물로 갑니다. 얘는 아프리카 대품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얘는 파키포디움 비스피노슘. 파키포디움 비스피노슘 이름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항아리 같은, 엄청 큰 항아리 같은 이런 알뿌리고요. 위에 가지에 핑크색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여기도 꽃대 물고 있고요. 여름에도 얘네는 꽃 이파리를 싱싱하게 물을 적당히 주시고 햇볕 바람 통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꽃을 계속 피워주는 아이고요. 키는 보자. 키는 숨어있는 뿌리 제외하고도 36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뚱뚱한 몸매가 엄청난데요. 한 1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이게 옛날에 몇년 전에 수입 들어왔다가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앤데 이런 걸 갖고 계시네요. 바퀴포디움 비스피노슘 60만 원 아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름을 모릅니다. 얘는 이름을 모르는데 얘도 아주 대품이네요. 키가 30cm 정도 되고요. 이것도 한 26cm 정도 되고요. 화면을 조금 멀리에서 찍으니까 커서 좀 멀리에서 찍고 있어서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작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름 모르고 아프리카 식물 4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귀한 이너미스가 있는데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손을 봐서 잘 키워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요. 너무 예쁜 애를. 얘는 반데리에티에도 엄청 대품인데요. 물을 좀 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새잎들이 빨리 나올 텐데요. 가지는 엄청 굵어요. 가지는 엄청 굵어서 굉장히 분재처럼 키워놨습니다. 이런 반데리티에 옛날에 한 30만 원 했죠? 지금은 이파리가 많이 없으니, 거의 없으니,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것도 엄청 큰 화분에 들어있는 애들이죠? 잠깐만 돌아갈까요? 화분 지름이 23cm. 화분 지름이 23cm. 얘는 이름을 찾았는데 못 찾겠어요. 이름을 찾아봤는데 얘는 못 찾고. 자, 키가 35cm 정도 됩니다. 키가 3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고목으로 크고 있는 아이인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름은 한 42cm 정도? 43cm 정도, 자만큼 다 나오네요. 43cm 정도 되고요. 요거는 50만 원에 팔고 싶으시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대품들이 이런 게 구하기 힘든데, 50만 원에 팔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얘는 만물상이에요. 만물상 이렇게 큰거저 처음 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만물상은 저희 집에 있는 것도 요만한 가지 하나인데, 조그만 가지 하나인데, 이거 만물상이 얼마나 큰지, 이게 키가 10, 20, 30, 거의 40cm예요. 40cm. 키가 40cm고 지름은 30, 여기가 30이지? 30, 거의 얘도 지름도 거의 뭐한40다 나오네요. 엄청 큰, 완전 큰 대품입니다. 만물상이. 잘 보이시나요? 이큰 만물상. 이 정도 되면 만물상 이거 한 1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가격을 모르겠대요. 옛날에는 진짜 거하게 사신 건데 가격을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80만 원에 내놓겠답니다. 80만 원에 정말 정말 거대한 만물상입니다. 저희 집에는 요만한 가지 하나 있는데 이게 16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면 80만 원도 굉장히 저렴한 아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울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아이 지금 4년째 갖고 있는데도 가지 하나 뻗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안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안 커요. 이렇게 큰 애들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0만 원 고속버스로 택배 보낼 수 있고요. 예, 연락 주세요. 관심 있으신 아프리카 식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너무 멋진 아이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멋있죠, 얘도. 이름 또 금방 까먹었습니다. 봐야 합니다. 자, 귀감남봉옥, 남봉옥금, 또 아프리카 식물들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하루 되세요.